네, 심판의 총성과 함께 오늘 광명 스피돔 트랙의 마지막 승부가 되겠습니다. 제15경주 초반 선두로 나선 4번 송경방 선수입니다. 이어서 1번 이정우, 7번 정재원, 3번 견민균, 2번 정혜민 바깥쪽으로 나오는 6번의 성낙송 선수 따라 나서는 5번 황순철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6번 성낙송, 지금 1번에 이정우 앞쪽을 노리는 모습이에요. 5번에 황순철 선수는 애당초 처음부터 6번 성낙송 지근 거리를 작정하고 레이스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2번 정혜민 선수도 바깥쪽으로 나와서 6번 성낙송 지근 거리를 유지합니다. 현재 대열 선두 그룹 4번, 5번, 6번에서 2번의 정혜민 선수가 가세하고 있습니다. 22기 신인 선수, 2번의 정혜민 선수가 6번의 성낙송 선수 앞쪽으로 자리를 잡았고, 순간 3번 김민균 선수가 4번의 송경방 뒤쪽으로, 2번의 정혜민 앞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7번의 정재원 선수가 앞쪽으로 사이클을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2번의 정혜민 옆쪽, 2번의 정혜민 앞쪽으로 7번 정재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광명 스피돔 트랙의 마지막 승부, 특선급 경주 제15경주. 고객 여러분께서는 몇번 선수들을 응원하고 계십니까? 적중과 환희가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4번 송경방 선수입니다. 이어서 3번 김민균 선수와 7번 정재원 선수, 4번, 3번, 7번의 선두권에 가세하는 1번의 이정우 선수와 2번의 정혜민 선수입니다. 직선주로 이제 타종선을 통과하겠습니다. 1번 이정우, 3번의 김민균, 7번 정재원, 2번 정혜민, 7번 정재원 선수가 발빠르게 스퍼트를 준비하자 3번 김민균 동시에 한 바퀴 선행 자력 승부를 작 정한 김민균 선수입니다. 3번 김민균 옆쪽으로 7번 정재원 젖히기 승부에 바깥쪽 6번의 성낙송 선수가 4단 젖히기로 7번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7번 바깥쪽으로 6번 타켓마크 5번 황순철 선수입니다. 6번 성낙송 결승선 앞서 통과했습니다.